교단대표 출신인 정치 편향적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와 배변으로 국민들의 혈압을 상승시키고 자식 문제로 케이나와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같은 27번의 거짓말을 했다면 응답 자성하는 모습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술도 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로 끝물을 막자는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제시한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유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친정부 인사들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고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닌 반부패공역부에 전달하라고 한 것을 야바이군처럼 불법 포찰이라는 부정적 레토릭으로 직접 바꿔서 비난했습니다. 또한 퇴임 이후 국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고민하겠다는 상식 수준의 발언을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억측하며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설까지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인지 국회의원인지 구별이 어려운 국간의 추 장관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장 크게 훼손해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윤 총장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이름을 빼줄 것을 요청하시면 추 장관을 외면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혹여 온갖 분탕질에도 끝끝내 자신의 이름은 서울시장과 대선 후보에 회자되지 못한 것에 분풀이라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는 감독인 문재인 대통령과 주연 배우 추미애 장관의 합작품입니다. 자신이 출연시킨 배우가 관객들 앞에서 난장을 피우는데 감독은 언제까지 뒷짐지고 앉아 입맛만 다시고 있을 것입니까? 국민은 더 이상 추 장관의 망나니 칼춤을 보기 원치 않습니다. 대통령의 침묵이 이번에는 꼭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촉구합니다.